안녕하세요, 박주검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불과 한 시즌 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려고 합니다. 현재 영국 공영방송 BBC, 영국 언론 디 애슬레틱, 가디언 등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를 떠나 친정팀 맨유로 돌아오면서 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던 호날두가 갑자기 왜 맨유를 떠나려는 걸까요?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국 언론 BBC입니다. 이 매체는 호날두는 이번 여름 맨유를 떠나는 것을 희망한다. 호날두는 이번 여름 적당한 제안이 올 경우 맨유가 자신을 보내주길 원한다. 호날두는 지난 시즌 팀 내 최다골을 넣었지만 전체 시즌은 실망스러웠다. 프리미어리그 6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쳤다. 이건 호날두가 처음으로 유로파리그에서 뛴다는 걸 의미한다. 호날두는 이 상황을 즐겁게 보고 있지 않고 자신의 경력에서 그에게 더 매력적인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호날두는 현재 맨유의 상황에 크게 불만을 품고 있으며 더 수준이 높은 팀에서 뛰길 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디 애슬레틱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체는 호날두는 구단의 이적을 요청했지만 맨유는 그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호날두는 적당한 제안이 올 경우 맨유와 두 번째 동행을 불과 1년 만에 끝내길 원하고 있다. 호날두는 맨유가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길 원하고 자신의 야망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도 비슷합니다. 가디언은 호날두가 맨유에게 팀을 떠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호날두는 더 많은 야망을 원하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길 바라고 있다. 일단 맨유는 그의 잔류를 설득하고 있다. 호날두의 에이전트 멘데스는 첼시, 바이에른 뮌헨 등과 대화를 나누며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 호날두는 2003년 이후 매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뛰고 있고 5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 맨유는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에 나간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매체에서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날두는 새로운 팀에서 더 수준이 높은 축구를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지난 시즌 모든 대회에서 24골을 넣으며 여전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985년생인 호날두의 나이가 만 37살인 걸 생각하면 놀라운 활약입니다. 호날두는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지 못하자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은퇴까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을 더 수준 높은 무대에서 뛰길 원하는 겁니다. 호날두는 챔피언스 리그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최다골을 포함해 거의 웬만한 득점 기록은 모두 호날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유에 잔류하게 된다면 다음 시즌에는 유로파 리그를 뛰게 됩니다. 이는 호날두가 프로 데뷔 후 최초의 일입니다. 그런 굴욕을 참을 수 없는 호날두는 이제 맨유를 떠나 챔피언스 리그를 뛸 수 있는 팀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맨유와 2023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딱 1년이 남았는데요. 맨유를 떠나고 싶은 호날두와 그를 보내길 원치 않는 맨유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현지 언론들을 보면 호날두를 원하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팀 바이에른 뮌헨은 일단 퇴짜를 놨고 이탈리아 구단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첼시는 토마스 투헬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기 때문에 어렵고 슈퍼스타들이 가득한 파리 생제르맹 역시 호날두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팀의 제안이 올 경우 호날두는 팀을 떠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날두는 맨유가 선수들을 영입하는 야망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현재는 그 방법 말고는 호날두를 붙잡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호날두가 불과 1년 만에 거취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번 여름 호날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